달랏 야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제일 번화가 밤 되니까 이제 사람들 엄청나네요. 저 앞쪽이 야시장입니다. 앞쪽이 달랏 야시장. 자, 요 중심으로 길 양쪽에 야시장이 번화갔습니다. 자, 달랏 야시장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달랏 야시장. 달랏 야시장. 달랏 야시장입니다. 고구마, 옥수수, 네. 여긴 달랏 야시장 입구입니다. 예. 찰밥도 팔아요, 찰밥. 김이 모락모락 찰밥. 이건 맛있는데 아깝네. 배불러가지고. 저녁을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 자, 이번엔 달랏 시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야시장하고는 다르죠. 네. 여기는 달랏 시장입니다. 오. 진짜. 짤 달랏 시장입니다. 아이, 자. 자, 달랏 시장을 한번 돌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식료품, 과자, 이런 것이 많네요. 저 뒤쪽에는 옷가게도 있고요. 앞에는 먹거리들, 과자 같은 것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달랏 시장 앞에가 야시장이 있는데 왼쪽에는 음식점을 파는 면이 많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옷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 달랏은 날씨가 쌀쌀해서 이 옷이 보면 겨울옷이 있습니다. 겨울옷. 베트남 열대지방인데 이렇게 겨울옷이 있어요.
저 아줌마는 추운지 아주 머리를 뒤집어 썼네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잠바도 팔죠. 네, 털잠바. 달랏은 1500고지이기 때문에 추워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완전 겨울 모자에다가 빵 모자를 쓰고 있네요, 저 아줌은. 뜨개질 옷으로 모자하고 뜨개질을 만들었어요. 달랏 야시장 앞에 있는 오 무대입니다. 달랏 야시장 앞에 가운데 있는데 분수대가 있습니다. 원형 로타리인데요. 개 큰 두 마리 개, 저쪽이 또 한 마리가 개가 있네요. 네, 주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달랏 야시장 입구에 있는 원형 로타리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직접 보네요. 오 마이 갓, 홍수 같은 데구나. 저 앞쪽이 달랏 야시장입니다. 네, 여기 한 오글이 되나요? 요것의 앞에 원형 로타리에 분수대가 있고 이렇게 예쁘게 마련해 놨습니다. 달랏 야시장 앞에 춘향 호수입니다. 춘향 호수가에 이렇게 번화가